아, 안녕하십니까. 227 비숍 템젠더 및 진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템을 한번 보죠. 6% 마력 8 올랐고 1장 남았네요. 망치질을 안 했네. 너 언제 망치질 한번 해가지고 작정 좀 해보고. 마이서링 주은작 된것 같아요. 70% 작 됐나 보다. 보궁 10%. 보통 크뎀을 많이 써놨는데 보궁을 쓰는군요. 4에 60 52 보보뎀 메커네이터 7에 40. 작은 뭐야? 아예 안 됐어? 근데 12성 달아놨네. 84 마스터창 맞다. 정리 좀 다시 하고요. 6에 5에 24 21%짜리 에디 안출. 5에 52 6에 79 에디 1.3? 1.2? 와, 박마크. 메이플월드의 구원자. 보임방. 84초의 마력오. 이거는 강화 왜 안 했대? 30% 하려는 건가?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이것도 에디 교불잠재 나오면은 한번 열어보고. 이것도 비싸니까 마무리 짓고. 네, 결과적으로 이거는 새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작도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터졌을 때 리스크가 좀 크다 보니까. 몇 세트죠? 1, 2, 3, 4, 5, 6. 하나 들어오면 7세트. 7세트. 그 다음에 벨트도 뭐 추억 돌리고 에디 달고 위에도 바꿔야 되니까 나중에 하게 되면은 사는 거 추천하고요. 무기도 보보뎀에 에디까지 좀 달아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고 메커네이터는 뭐 일단은 작을 일단 좀 어떻게 좀 해야 될것 같고, 일단 도미는 하나 사와야 될것 같고, 모자는 에디 두 줄 정도면은 그래도 올릴만 하죠. 나중에 한다고 치고. 개인적으로 선착순으로 바꿔야 될걸 바꿔보자. 무기요. 보보뎀에 에디까지 해가지고 좀 빠르게 수정했을 것 같고, 다른 거야 조금 깨작깨작 오르지만은 에디 달고 이런 건 물론 비싸지만은 그만큼의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당장 바꿀 만한 거? 에디가 한 줄인 게 좀 아쉽긴 하다. 그래도 에픽이니까. 이것도 좀 애매해요. 18%라서 계속 끌고 갈기에는 나중에 뭐 레전드리까지 올리고, 조금 올리자고 이제 유니크 레전드리까지 올려야 되니까 에디도 달아야 되고. 당장은 별 효과 없을 것 같고요. 결론은 바꿔야 될 템만 정해져 본다면은 추업도 그렇고. 이거는 뭐 나중에 에디 좀 움직여야 되니까는 이거는 좀 추업 좋은데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마력 작게 났네. 요거는 고민해볼 만하다. 계속 써도 상관없긴 한데 좀 고민해볼 만할 것 같고요. 뭐 나중에 작하든지 아니면 유니크 된 걸 아예 사든지.
좀 더 올라가고 싶으면 에디도 움직여야 돼가지고 직접 큐브 하기보단 사는 거 추천하고요. 이것도 추업도 좀 아쉽고 에디도 아쉽고요.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에디의 추업은 개인적으로는 두 줄 이상, 최소 못해도 두 줄 이상 좀 선호하고요. 어, 이거는 인트 작대 있어서 나중에 작대 있는 거를 사는 거 추천하고요. 마이스터링 같은 경우는 뭐 에디 달하고 다시 만들어도 가능하긴 한데 추업도 해야 되죠. 어, 보조도 동일해요. 나중에 에디 여유나면 열어보고 그렇게 하고 달빼 어, 작도 뭐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에디도 없고 에디 하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요. 어, 여유될 때 살 것 같고 마이스터링도 동일합니다. 작도 문제인데 어, 별 달아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크고요. 반지야 뭐 나중에 돈 많아지면은 뭐 보장세 날리고서는 뭐야 어 임모탈링 쪽으로 임모탈링 아닌데 이름이 뭐지?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이름이 안 나네. 뭐죠 이름? 아시는 분?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. 아 이터널링. 어 이터널링 감사합니다. 궁금한 거 있습니까? 뭐 그 다음 나오는 그거지. 놀 12성짜리들 들고 오는 거죠. 순서를 정해달라? 어... 17성 갈고 이런 거에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? 돈만 좀 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윗짬 아래짬 좀 깔끔한 거 기본적인 세팅은 돼 있으니까 나는 무기부터 바꿨을 것 같은데? 좀 깔끔한 걸로 해가지고 세 줄 윗짬 돼 있는 거 하고 팔면은 그만큼 돈 나오니까 개인적으로는 무기류를 먼저 손봤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별 안 달려있는 거 이런 것들 추업 없는 것들하고 안 좋은 거를 제일 먼저 바꾸는 게 제일 좋긴 해요. 그래서 방어구나 장신구 쪽은 먼저 나온 거 움직이는 게 좋긴 한데 얘네들은 사실상 별로 안 움직일 안 올라가고 올라가는 애들은 얘네들이 이제 추업 없는 거라든지 요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죠. 방어구라든지 추업이 안 좋은 애들이 올라가면 높게 올라가죠. 근데 다른 것들은 추업 그냥 괜찮게 좋게 이런 것들은 좋잖아요. 그죠? 이런 거는 나쁘지 않고 그래서 별로 차이는 안 나요. 그래서 뭐 별 안 달려있는 거 별 다는 것도 많이 올라갈 거고 그나마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인 구성이 좀 돼 있으니까 무기류부터 바꿨을 것 같고 추업 없는 걸 바꾸는 게 확실히 많이 올라가게 되죠. 안 좋은 거부터 올리는 게 좋긴 해요. 궁금하신 사항 있습니까? 아, 어, 대충 됐나요? 유니온도 한번 볼까요? 아, 6천. 야, 많이 하셨네. 아 이거 왜 인트로 안 바꿨습니까? 제가 바꿔주겠습니다. 스펙 업 해드렸습니다. 법지를 선호하는구나. 크뎀이 더 낫잖아. 어쨌든 자기 만족이 뭔가 이유가 있겠지.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